2020년 리트벨트 슈레더 하우스를 답사하기 전까지 사실 여기를 답사할 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거의 100년이 된 집이잖아요. 그런데 여길 먼저 다녀간 연구실 선배가 알려줘서 이렇게 여길 답사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이 작품을 처음 배웠을 때는 슈레더 하우스였습니다. 나중에 리트벨트가 이 집에서 트루스 슈레더, 슈레이더 여사와 같이 거주하게 되면서 리트벨트 슈레더 하우스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만큼 리트벨트 슈레더 하우스에 대한 내용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모더니즘 건축으로 비록 현대 건축에 속하지만 슈레더 부인이 1985년까지 이 주택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트벨트 슈레더 하우스의 내부 공간이 정말로 어떤지는 90년대가 되어서야 사람들이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답사에서 도둑맞은 사진들 중 가장 아픈 손가락이 바로 여기 사진들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선배가 불쌍하다고 건네준 사진 자료들과 스마트폰으로 남겨진 사진들로 리틀베트 슈레더 하우스를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앞에입니다. 리트벨트 슈레더 하우스가 있는 위트레흐트는 네덜란드 중심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가 네덜란드 교통의 중심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가 처음 방문하는 도시인데 솔직히 암스테르담보다는 100배가 더 좋았습니다. 볼만한 건축들도 많고요. 이건 컨텐츠 말미에 소개시켜 드리고요. 자, 여기에 리트벨트 슈레더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옆에 고속도로 고가도로가 있는 것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처음 리트벨트 슈레더 하우스가 지어졌을 때는 여기에 고속도로는 없었다고 합니다. 1960년대에 생겼다고 하는데요. 트루스 여사가 20년간은 자동차 소음에 무척 시달렸겠네요. 주차는 여기 길가에서였고요. 걸어서 한 2, 3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 앞에 도착했을 때 아직 투어가 오픈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붐비겠구나 하는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 대부분이 여기 예약에 실패한 사람들이 그냥 외부 사진 찍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두달 전에 미리 예약을 해놨거든요. 도리어 여기에 제때 올수 있을지가 더 걱정이었습니다. 아, 처음부터 깜짝 놀란 것은 리트베트 슈레더 하우스가 단독체가 아니라 바로 옆 건물과 합벽을 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옆집들은 전형적인 보통 네덜란드 벽돌집이거든요. 그래도 정문 쪽으로 돌아오면 뒤쪽 연결 주택들이 안 보이니 단독 주택같이 보입니다. 리트벨트 슈레더 하우스는 처음부터 옆쪽에 연결된 집들과는 단절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뒤쪽에는 좀 넓은 공간이 있지만 도리어 나무들에 둘러싸여 더안 보입니다. 리트벨트 슈레더 하우스도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리트벨트 슈레더 하우스 외부의 가장 큰 특징은 저렇게 돌출된 발코니와 처마입니다. 이 컨텐츠 사진 자료 등을 보태준 선배가 이와 관련된 논문을 최근에 한편 썼습니다. 그 논문에는 이 리트벨트 슈레더 하우스의 외관은 게리트 리트벨트가 속했던 데스티를 창시자인 테오반 데스부르그의 조형원리 중 하나인 데스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 내용이 있더군요. 리트벨트는 데스부르그의 추종자였고 데스티의 정신이라고 할수 있는 데스부르그가 표현하고 싶은 건축을 대시 구현한 것이 바로 이 리트벨트 슈레더 하우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또그 논문을 보니 데스티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영향이 생각보단 크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겠죠? 이 리트벨트 슈레더 하우스의 입면을 보세요. 이 당시 라이트의 디자인에서는 이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칼라를 사용하는 방식도 그렇고요. 도리어 몬드리안의 작품들과 더 유사성을 찾을 수 있죠. 흑백 사진으로만 보았던 리트벨트 슈레더 하우스를 이렇게 직접 볼수 있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런데 선배가 그러더군요. 내부를 보면 정말 깜짝 놀랄 것이라고요. 제가 웬만한 것으로는 감탄하지 않는데 여기 내부 공간은 정말 그만 각설하고 이제 내부를 보겠습니다.
리트벨트 슈레드하우스는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입구로 들어가기 전에 덧신을 신어야 하기 때문에 가이드분들이 입구 홀에 서 계셔서 제대로 여기는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킵하고 먼저 입구 옆에 있는 서재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재의 가구들은 수직과 수평을 다양하게 교차해서 디자인을 해 놓았네요. 그런데 너무 자잘자잘하게 공간을 나눈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창이 도로 쪽이 아니라 동남쪽으로 나 있습니다. 지금은 그쪽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지만 옛날에는 수풀이었을 것 같은데요. 게리트 리트벨트는 원래 가구 디자이너였습니다. 이것도 리트벨트의 작품이겠죠. 저쪽의 빌트인 퍼니처는 지금은 평범한 디자인이지만 1924년에 이것을 만들었다 생각하면 당시는 진짜 충격이었을 것 같네요. 이쪽은 스튜디오입니다. 여기서 리트벨트가 주로 작업을 했을까요? 입구에서 홀을 지나면 바로 스튜디오로 들어오는 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서재에 비해서 여기 내부 공간은 그냥 사각형으로 단촐한데요. 어떻게 보자면 이게 더 여러 작업을 하기에 더 좋을 수도 있네요. 그리고 바로 스튜디오에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문도 있고요. 리트벨트 슈레드 하우스의 규모에 비해서 여기 부엌은 상당한 크기입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에 부엌이 있습니다. 트루스 여사가 리트벨트 슈레드 하우스에 입주할 때는 이미 미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3명이나 있었죠. 나중에 여기에 리트벨트까지 얹혀 살았으니 다섯 식구가 식사를 하려면 부엌과 식당의 크기는 이 정도는 돼야겠죠? 리트벨트 슈레드 하우스보다 늦게 지어진 빌라 사부어도 싱크대 상판이 타일이던데 여기는 인조 대리석이 올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1985년까지 트루스 여사가 살았으니 불편해서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사의 키가 상당했던가 봅니다. 여기 상부장을 보면 보통 여성의 키로는 사용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여기는 식탁의 반대쪽 1층 침실 쪽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선반과 함께 개수대가 또 따로 설치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개수대는 법라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1923년 때 만든 것일까요? 이쪽으로 오니 저쪽에 홀 입구가 조금 보이네요. 저기 서 계신 분이 여기 가이드 분입니다. 리트벨트 슈레드하우스는 집벽에도 이렇게 숨은 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들이 많으면 고장도 많을 텐데요. 이제 1층 침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메이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트로우스 여사 성격으로 메이드를 집에 둘것 같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여기 메이드가 있었다면 여기는 그녀의 침실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침실과 스튜디오 사이에 다용도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솔직히 이 공간이 부엌과 관련된 다용도실인지 아니면 스튜디오와 연관된 다용도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일 1층 침실을 리트벨트가 사용했다면 서재와 스튜디오, 이 다용도실 그리고 침실이 연계되어서 효율적으로 이용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2층을 올라가 볼 것입니다. 리트벨트 슈레드 하우스의 계단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리트벨트는 이 계단을 마치 가구처럼 짜놓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회전 계단과 이렇게 보통의 계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회전 계단은 저문을 밀어서 닫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통의 계단은 그냥 계단이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벤치가 있어서 앉을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마치 가구처럼요. 회전 계단입니다. 여기에 레버가 있는데 이걸 당기면 회전 계단실이 완전히 닫힙니다. 즉, 1층과 2층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2층이 트루스 여사의 가족들이 머무는 공간이니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한것 같습니다. 2층에 올라와서 회전 계단 공간을 볼까요? 이렇게 2층의 회전 계단 공간은 오픈 난간을 하고 있고 바로 옆에 벽난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좀 있다가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계단실을 올라왔을 때 2창이 여기에 왜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한옥의 들어열기 문처럼 위로 들어 올려져 이 천장 박스를 닫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이 공간이 파격적이지는 않습니다. 아, 내 생각이 더 구린가? 한번 쭉 둘러볼까요? 저기에 리트벨트의 그 유명한 블루 앤 레드 체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에어컨이 설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창을 활짝 열어넣어서 더위를 식히더라고요. 이제 이쪽 잔여 침실 1쪽으로 가서 한번 리트벨트 슈레드 하우스 2층 전체를 훑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잔여 1침실이고 저기가 바로 거실입니다. 자, 이제 계단 공간 쪽으로 가볼까요? 계단 공간을 다가가서 저렇게 위를 보면은 계단 공간 위에 천창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서 저기 보이는 것이 메인 침실 쪽 욕실 문이고요. 저기 화장실이고 여기가 잔여 침실 2입니다. 그리고 다시 잔여 침실 1이고요. 저기 발코니 쪽에 앉아 있는 분이 여기 2층 가이드 분입니다. 정말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찬찬히 이 공간을 잘 설명해 주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 저쪽이 메인 침실입니다. 그리고 이벽 안쪽에 메인 욕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전 처음 책에서 보았던 리스벨트 슈레드 하우스 2층 사진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이 알록달록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1층에서도 보셔서 알겠지만 리틀벨트 슈레드하우스는 여기저기에 저렇게 수납장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저것도 옷장일까요?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몬드리안 그림을 그대로 입체로 만들어 놓은 듯한 이 빌트인 퍼니처도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가 수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슬라이딩 도어가 아니더라고요. 아참, 이건 아마 1층과 2층이 연락할 수 있는 소리통인 것 같습니다. 2층의 창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이렇게 모서리가 열리는 창이더라고요. 이런 개념의 창은 예전 라이트의 낙수장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열리니까 시원해서 좋더라고요. 원래부터 이렇게 고정 힌지가 설치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창들이 너무 많이 열리면 외벽이나 다른 창에 부딪혀서 깨질 위험이 많기 때문에 힌지가 없으면 안될 것입니다. 자, 이제 각 공간들은 한번 천천히 살펴볼까요? 먼저 잔여 침실 1입니다. 잔여 침실 1의 발코니는 동남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사실 2층 공간에서 잔여 침실 1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 풍경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요. 아참, 저 위에 있는 것은 환기창입니다. 규모도 잔여 침실 1은 침대가 두개 놓여져 있는 잔여 침실 2만큼 넓습니다. 그리고 잔여 침실 2의 발코니는 도로 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방의 규모는 메인 침실이 가장 좁습니다. 대신 여기는 바로 욕실이 옆에 있어서 트루스 여사가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편했을 것 같습니다. 거실에서 메인 침실로 들어가는 문 쪽에는 저렇게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발코니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저 사다리를 가져다 놓은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 쓰임새를 보여드릴 텐데요.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입구에는 저렇게 좀 쓸데없어 보이는 선반 같은 것도 문 쪽에 붙어 있고요. 메인 침실은 좁기 때문에 일단 만들 수 있는 공간에 무조건 저렇게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옷장으로는 모자랄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제일 웃겼던 것은 저 가운데 장이었습니다. 당연히 옷장인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 저렇게 개수대가 나오더라고요. 욕실도 따로 있는데 굳이 이것까지 필요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여기서 제일 재미있는 욕실입니다. 욕실은 아까 전 보여드린 것처럼 쓰지 않을 때는 옷장 속에 숨겨놓듯이 이렇게 닫아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어놓으면 안쪽에서 짜잔 하고 욕조와 함께 개수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욕실이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바뀌는 것이죠. 아, 동시대의 다른 건물에서도 저런 재료를 쓴 욕조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행하는 재료였던 것 같아 보입니다. 리트벨트 슈레드하우스 2층은 기둥 하나 없이 전체 공간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트루스 여사 가족들만 산다고 해도 자녀들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트루스 여사는 리트벨트에게 과감한 제안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요.
리트베트 슈레드하우스 2층은 잔여 침실 1, 2가 슬라이딩과 회전 패널로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더불어 계단 공간까지 닫힐 수 있도록 리트벨트에게 요구합니다. 그만큼 트루스 여사는 리트벨트 슈레드하우스의 디자인에 많은 참여를 했고요. 초기에는 게리트 리트벨트와 함께 이 건물의 공동 설계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 이제 잔여 침실 2의 공간을 분리하는 것부터 볼까요? 여기 가이드 분이 수고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찬찬히 슬라이딩 도어를 펼치고요. 더불어서 회전 패널을 이렇게 펼칩니다. 그리고 회전 패널은 저렇게 바닥에 고정하는 구멍이 이렇게 있고요. 다른 쪽 슬라이딩 도어를 펼쳐서 우선 잔여 침실 2의 공간이 이렇게 분리됩니다. 여기가 분리된 잔여 침실 2의 공간입니다. 그 다음으로 잔여 침실 1을 닫아보겠습니다. 잔여 침실 1도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이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그리고 여기 위치에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두고요. 그 다음이 재밌는데, 아까 전 옥상처럼 보이는 그 회전 패널을 그대로 옆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옷장이 문 같은 것을 이렇게 닫으면요. 이렇게 해서 잔여 침실 1의 공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그냥 그렇네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단실을 닫는 것을 보고 리트벨트와 트루스 여사에게 손 들었습니다. 계단실이 오픈된 난간에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와 회전 패널이 각 난간 사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슬라이딩 패널을 이렇게 옆으로 밀고요. 그 다음에 회전 패널을 이렇게 펼치면은 계단실 공간 하부가 이렇게 밀실하게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난간을 갖다가 또 접힌 난간을 이렇게 펼치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서 바로 아까 전 이상하게 생각했던 저 창을 또 옆으로 밉니다. 저 창도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요. 끝에 와서 이렇게 회전 창이 하나 더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저 끝에 스위치 때문에 저거 완전히 열수 없잖아요. 저렇게 날개판을 갖다가 접어서 완전하게 밀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벽 끝에 있는 그 줄을 풀고 이걸 갖다 서서히 놓으면은요, 위에 찬창에 반이 이렇게 닫히게 됩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전 침실 쪽, 메인 침실 쪽에 있었던 사다리가 등장합니다. 이 사다리를 난간에 걸치면요, 반쯤 닫혀져 있는 나머지 천창을 닫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생각이죠. 그리고 사다리도 보통이 아닙니다. 바로 난간에 걸칠 수 있게 저렇게 디테일을 따로 제작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사다리를 걸쳐 놓은 난간 높이가 꽤 높잖아요. 그래서 리트벨트와 트루스 여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놓았습니다. 저렇게 발판을 따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발판을 놓고 사다리를 올라갑니다. 그리고 안쓸 때는 저렇게 수납해 놓는 거죠. 마지막으로 거실에 있는 빌트인 퍼니처를 볼까요? 여기 빌트인 퍼니처는 레고 블록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면은 라디오가 튀어나오고요. 또 이렇게 닫으면은 라디오가 또 깜쪽같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저 판을 닫고 옆에 보면은 나무 레버 같은 보이는 걸 저렇게 제치면은 저렇게 또 수납장이 짜장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작은 상자들이 보이시죠? 그 상자들은 뭐 여러 가지를 수납할 수 있는 상자들인데 마치 레고 블록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끼워 놓기만 하더라고요.
이 컨텐츠를 만들 때 가지고 있는 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건네준 선배는 데스틸의 프레벨 놀이 교육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추론하는 내용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이트의 홈앤 스튜디오에 있는 프레벨 놀이 교육의 핵심인 가베입니다. 데스브룩을 비롯해 리트벨트 등 데스틸에 참여한 작가들뿐만 아니라 꾸르비제와 라이트 모두 프리벨 놀이교육의 기초한 유치원 교육을 받았다고 하네요. 사실 레고 블록도 이 가베에서 출발한 장난감 중에 하나이죠. 진짜로 현대 건축의 시작이 이 유치원 교육에서부터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여기 티켓 오피스를 소개 안 했네요. 리트벨트 슈레드 하우스 옆집에 이렇게 티켓 오피스를 만들었더라고요. 여기에는 티켓팅과 함께 여러 가지 리트벨트 슈레더 기념품을 팔고 있는데요. 너무 비싸서 사지 않으려고 했는데 리트벨트 슈레더 하우스를 보고 업되어서 덜컥 레드 앤 블루 체어 모델을 샀습니다. 한국 돈으로 수십만 원 했었는데 이 역시도 제 캐리와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후쩍. 아참 여기 건축가와 건축주도 소개해야겠지요. 게리트 리트벨트는 가구 디자이너로 출발해서 이 멋진 리트벨트 슈레더 하우스를 디자인했지요. 하지만 건축보다는 리트벨트는 가구 디자인으로 더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트벨트 슈레더 하우스의 건축주이자 같은 공동 설계가인 트루스 여사는 특별하게 따로 디자인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프리스 슈레더와 결혼한 이후 네덜란드 부르주아 가정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남편 사후 그전부터 알고 있었던 리트벨트와 의기투합하여 자신의 새로운 집을 짓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바로 그 집이 리트벨트 슈레더 하우스입니다. 이후 리트벨트와 연인 관계가 되고 역시 그를 보낸 이후 이 집에서 20년 이상을 더 살았네요. 그 덕분인지 그녀의 딸인 한 슈레더는 네덜란드 최초의 여성 등록 건축가가 되었고 이후 미국 대학에서 실내 장식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참, 한 슈레더는 리트벨트 슈레더 하우스 복원을 담당하기도 했답니다. 위트레드트를 답사한 것은 사실 리트벨트 슈레더 하우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렘코라스가 디자인한 에드카토리움이 있거든요. 에드카토리움은 위트레드트 도심에서 벗어나 있는 위트레드트 대학에 있습니다. 에드카토리움 이외에도 위트레드트는 볼만한 새로운 건축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도심에는 새로운 건축들이 많이 세워졌더라고요. 먼저 후구 캐더린우도 볼만했고 바로 그 옆에 있는 티볼리 프레덴부르크와 위트레트 역도 훌륭했습니다. 에드 카토리움은 렘코라스를 세계적인 건축가로 이름 날리게 한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대학교 강의실 건물인데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왜 코라스 하는지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후구 캐더린우는 원래 오래된 쇼핑몰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리노베이션이 되면서 현재는 이렇게 멋진 건물이 되었더라고요. 여기는 반 로섬이라고 하는 건축회사가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후구 캐더린우 바로 옆에 티볼리 프레덴부르크는 헤르만 헤르츠베르그의 작품입니다. 그는 알도반 아이크와 함께 네덜란드 구성주의를 대표하는 건축가 중에 한 명입니다. 여기는 뮤지컬인데 내부를 보지 못한 게 무척 아쉽네요. 그리고 위트레트 역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를 설계한 건축회사는 밴덴 크로웰 아키텍스라고 합니다. 조만간 이 건축들도 소개할 날이 오겠죠? 한 2년 후? 처음 배낭여행 갔을 때 일부러 네덜란드는 피했습니다. 그 당시 배낭여행 온 한국 친구들 중에 굳이 대마초 피우려고 네덜란드를 가는 친구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가 별로여서 안 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건축 답사를 시작하게 된 이후 네덜란드는 항상 좋은 기억을 제게 주었습니다. 네덜란드는 나라는 작지만 암스테르담과 노트르담을 제외하고도 위트레흐트 같이 현대와 네덜란드의 전통적인 모습들이 잘 어울리는 도시들이 많더라고요. 아, 위트레흐트는 이런 토끼 신호 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눈이 잘못되었나 의심했는데 위트레흐트의 수호수가 바로 토끼라네요. 그런데 여기 토끼상은 바이킹 토끼인가 봐요. 아참, 2022년 네덜란드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브랜드가 현대기아라고 하네요. 그게 이런 모닝 같은 작은 차가 네덜란드 사람 기호더라고요. 그래서 기아차가 연달아 서 있는 모습도 자주 볼수 있었습니다.
1992년에는 정말 한 달을 돌아다녀야지 한국차 한대 보았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네요. 제가 꽤나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지만 네덜란드만큼 인종차별적인 냄새가 나지 않는 나라는 보지 못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색깔은 오렌지색이지만 여기는 정말로 인종별 레인보우가 확실히 지켜지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아, 인종뿐만 아니라 성적 경향도 정말 다양하게 제대로 인정받는 나라지요. 그래서 복받았나 봅니다. 요즘 석유까지 터졌다고 하네요. 부럽네요, 네덜란드.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푸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